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온 X큐브 90 케이스 스터디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례는 44세 남자에서 우측 요로 결석에 의한 우측 수신증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알피니온 X큐브 90 초음파 기계입니다. 예.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요로 결석에 의한 우측 수신증 44세 남자분입니다. 이 환자는 내원일 오전 9시부터 우측 옆구리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했고 2시간 후에는 우측 복부로 통증이 전파되었습니다. 초음파상 우측 신장 신후 심배 확장이 보이고 수신증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측 방광 요광 이행부에 고echo 병변이 보이나 트윙클링 현상이나 후방 음영이 관찰되지 않아서 결석인지 판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환자는 비뇨기과에 가서 초음파 세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결석은 IVP로 우측 요관 방광 이행부의 결석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3일 후에 추적 초음파 검사로 왔습니다. 우측 신장의 수신증은 지속되었으나 이 통증은 훨씬 덜해졌습니다. 경감되었습니다. 우측 요관 방광 이행부의 0.3 곱하기 0.7cm 크기의 선상 고에코 결석이 관찰되었습니다. 결석이 아주 완전히 빠지지 않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아마 파쇄된 결석이 빠져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측 신장 장축상에 중심에코 복합제 안에 신후 심배의 확장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보시면 신후 심배 확장입니다. 요거는 이 메줄라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횡단 스캔입니다. 요게 신후의 확장, 심배의 확장이 보입니다. 신후 심배 확장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신후 심배 확장 부분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칼라 도플라에서 혈류 사진이죠. 요거는 신동맥 신증 우측입니다. 우측 신장은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요게 신후 심배 확장 부분에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하고 좌측 신장을 비교했습니다. 우측 신장은 이렇게 정상 소견입니다. 좌측 신장은 정상 소견입니다. 우측 신장은 신후 심배의 확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광 쪽을 봤습니다. 소변이 충분히 차 있지 않아 가지고 관찰이 어렵습니다만은 이쪽에 우측 요쪽에 신장 요관 방광 이행부 요게 고에코 병변이 보이는데 후방 음영이라든지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 신결석인지 아닌지 알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측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게 신우 유레타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유레타도 확장했고 신우 신배 확장이 보입니다. 여기에 신우 신배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무에코 병변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신우도 늘어나 있습니다. 신우 신배 확장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칼라 도플라상입니다. 확장된 신우 신배의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우 신배의 확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신우 신배 확장입니다. 여기 칼라가 뜨는 거는 신정맥이고, 요거는 쭉 칼라가 뜨지 않는 것은 이 신우 신배 유레터입니다. 예. 요 신우 신배 혈류가 확장이.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비뇨기과 가서 IVP를 했습니다. 네. IVP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유레트라 늘어나서 여기 유리너리 브레드하고 유레터 여기 요 이행부에 여기 결석이 있습니다. 신장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이 환자가 3일 후에 다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는 통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신우 신배가 좀 늘어나 있습니다. 돌이 이제 일부가 빠졌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의 신우 신배 부분에 아주 확장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리너리 브레드를 봤습니다. 보니까 유리너리 브레드에 요게 요 스톤 있고 확장된 유레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유레트로 베스큘럴 장션 부분에 스톤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정례는 예, 초음파로서 우측 요로 결석 유레트로 베스큘럴 장션의 스톤에 의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